걸그룹 프로젝트 서류 갖고 왔었는데? 아니 이게 왜 여기서 나와요? 이거 깜깜한데 보여요? 한번 모험을 해봐. 저녁에 뭐 또 따로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아니야? 그냥 집에서 먹어요. 할매랑 다 같이 맛있는 걸 먹게. 아 그럴까요? 아 근데 내 연필 어디 갔지? 연필이야? 응. 연필 뭐 여기에 두셨어요? 책상에 있나? 여기 없나? 없어요. 아니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? 네, 이겁니다. 어머, 아유 왜 이게 여색도 있었네. 300년 전에 보고 처음이네. 이거 함부로 막 만지시면 안 돼요, 대어머니. 그래? 아유,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. 분위기도 있고. 대어머니 눈에도 등장 밑이 어두운 게 맞는 거지? 옷이 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어디 있는 거야? 세주 이름이 꽁꽁 숨겨놨나? 아휴, 그나저나 옛날 생각나고 좋다. 내가 달래볼까? 달램 주려나? 잠깐만 기다려. 나 약속 지켰다. 아 형 일어나. 아 늦었으면 밥 먹고 자려. 아 여기서 깨우면 어떡해. 우리가 맨날 그렇게 티격태격 다퉈도 저한테 정말 좋은 친구예요. 저랑 차 회사님이 둘 다 태희 너무 좋아하니까 중간에서 힘드실 것 같다고. 여기로 다시 돌아온 거야? 어 뭐야 이거. 야 차국내. 야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은큼한 짓을. 꽃 달라고. 아 빨리 꽃 내놔 빨리. 태희 씨. 태희씨가 저를 봤을 때 항상 심장이 뛰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요. 눈 감아 봐. 드디어 우리 첫 키스. 멈추지 않기를.